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파워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주말 사이에 또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이슈 두 가지 가져오셨으니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기업을 덮친 원자재 대란, 과연 돌파구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자, 원자재 대란, 국제유가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업의 실적에 타격을 주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실제로 이런 실적에 타격이 있을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자, 문제는 이 말, 우리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이슈 때 다뤘던 원자재 가격이 이 기업 실적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예상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이번이 이제 분기 말이 끝나기 때문에 네. 분기 말 관련된 실적들이 아마 다음 주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분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제 관심사들이 최근에 좀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N 가이드가 이제 그 증권 국내 증권사 세 곳 이상에서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는 201개의 그 상장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분석 결과가 일단 전체적인 매출액은 작년보다 15% 증가한 511조,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49조 4천억으로 해서 네. 3% 증가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내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이게 실적이 상당히 조금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매출 관련된 부분은 뭐 비교적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개 기업의 매출액은 425조로 해서 15% 정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영업이익이 한 10% 감소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조 2천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게 된 뭐 원인은 반도체 가격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후서부터 계속 이제 반도체 가격에 대한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있었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계속 실적은 계속 좋게 나왔거든요. 이 와중에 지난달부터 또 반도체 가격이 저점을 통과해서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라는 게 아마 3분기 실적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멘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매출이 한 5% 증가할 걸로 네.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신 영업이익이 13조로 38% 정도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은 한 36% 매출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네. 있고요. 영업이익도 3조 1000억으로 해서 137% 증가할 걸로 그러니까 실적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개 기업을 조사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딱 빼고 199개 기업은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할 거다라고 네.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그 뭐 가장 큰 이유가 원자재 가격의 이제 급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기업의 특성상 이제 해외에서 원자재를 이제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이제 수출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의 실적은 뭐 상당히 좀 그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유가를 비롯한 이제 국제 뭐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뭐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연초 대비 한 50%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요 뭐 원자재인 뭐 철광석 같은 경우도 뭐 25%, 알루미늄도 뭐 28%, 그다음에 뭐 니켈 같은 경우 70% 이상 지금 그쵸.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 곡물 가격도 지금 연초 대비 30% 이상 상승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그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다 상승을 했다. 또 여기에다가 좀 안 좋은 거는 원화까지 약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화가 그렇죠. 약세다 보니까 수입
그 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 판매 가격에 전가시키는 게 예상보다 또 그렇게 빠르게 이제 전가되는 속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분기에는 좀 더 그 기업 수익성이 좀 나빠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제 판매 가격에 전가가 되는 2분기 이후에 조금 실적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가 또 시장에 조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이번 1분기나 뭐 다음 분기 정도까지는 기업들의 실적이 뭐 예상보다는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는 네. 가능성들이 있고 결국에는 그 가격 전가한 것이 소비자에게 전가한 가격이 반영이 되면 이제 3분기, 4분기 정도에는 실적이 좀 괜찮아지면서 어떻게 보세요? 주가도 함께 좀 갈 수 있을까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뭐 하반기 이후선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에요. 네. 어떻게 이제 조기에 종전이 되느냐 여부가 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뭐 한 달이 넘는 이제 전쟁 기간을 갖고 있는데요. 뭐 현재 러시아가 뭐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뭐 제압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양쪽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쟁이 좀 더 장기화될 수도 있고요. 전쟁이 종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마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좀 불안감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종전이 만약 뭐 2분기 내에 종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정도에는 좀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 이게 좀 더 길게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도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 우려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는 일단 원자재 관련 쪽 그 기업에 조금 관심을 좀 갖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뭐 여전히 네.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 뭐 다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에그플레이션 관련돼서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에그플레이션 하면 이제 뭐 국내 같은 경우 지금 비료나 배합사료, 그다음에 농기계 뭐 이런 기업으로 이제 대표되고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파종이 계속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4월 말까지 파종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국제 그 곡물 가격에 이제 가격의 상승세 여부가 좀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수급이 만약 불안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곡물 가격은 아마 내년까지도 계속 강세를 띌 수도 있으니까 이쪽 방면은 계속 좀 관심을 갖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특히 뭐 개별 종목이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농수산물 관련 ETF 쪽으로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